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애널리스트 포츠입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를 담당하고 계시는 박여경 구위원 모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삼성전자가 지난 8일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했는데 6조 4천억 이익 예. 나온 거죠. 이게 뭐 일단 컨센서스 부합이다 이렇게 저기 그 저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일단 삼성전자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가 이제 저희 예상대로 좀 잘 나왔고요. 1분기에만 영업이익을 이제 4조 원 정도 벌어들이면서 지난 3분기 이후에 계속적으로 분기 성장이 이제 나오는 모습이 반도체에서 계속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쪽 부분은 좀 안 좋게 나왔는데 역시 저희 예상치보다 조금 예, 좀 안 좋은 상황이고 다른 쪽이라고 하면은 뭐 예. 휴대폰이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이런 거 다 예. 일단 디스플레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LCD랑 OLED로 나눠져 있는데 네. 이 두 개 부분을 합쳐놓은 영업 실적이 1분기에 한 4천억 정도 적자가 나온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부분의 적자가 이제 작년 1분기에 이제 애플 판매량이 상당히 안 좋을 때 그때 이후에 거의 1년 만에 발생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랑 다른 거는 이번 1분기는 애플 쪽보다는 전반적인 수요 악화 때문에 실적이 좀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IM 사업부 스마트폰으로 보인 IM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한 2.4조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나온 걸로 추정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는 약간 올라왔지만 전분기 대비는 좀 빠지는 모습이 지금 1분기 나타났습니다. 1분기에 이 IM 사업부 이익이 한 2.4조 원 약간의 이제 호실적이 나온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고려해야 될 점은 갤럭시 S20나 이런 스마트폰의 판매 부진이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받은 시기가 한 3월 중순부터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1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에 이제 코로나 영향이 거의 없었던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1분기 실적보다는 2분기 우려가 스마트폰 쪽에는 좀 나오고 있고 나머지 이제 CE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저희가 생활가전이나 TV 판매하는 부서인데요. 이쪽 같은 경우에 이제 영업이익이 4천억 정도 나온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 역시 이제 전년 동기 대비는 한 1천억 정도 좀 빠져나가는 모습이 1분기에 지금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분기 실적은 한 6.4조 나오면서 저 예상 대비는 약간 좋게 나왔거든요. 좋게 나온 부분은 반도체가 좀 좋았기 때문이고 나머지는 거의 예상대로 좀 다 부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말씀 중에도 그 내용이셨지만은 본격적으로 이제 그 코로나19의 그 영향권 내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제 그 2분기 실적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2분기 실적은 뭐 느낌상으로는 굉장히 부진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이게 2분기 실적을 보면은 전반적으로는 부진한 모습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출하량 같은 경우에 뭐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다행히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고정 가격이 좀 상승하는 모습으로 나와서 반도체 부분의 이익이 좀 올라오면서 전사 실적은 1분기 대비 약간 이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날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 상승 강도가 당초에 저희가 코로나19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낮을 걸로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으로 인한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뭐 크진 않을 것 같다. 이게 저희의 생각이고요. 2분기 전체적인 실적은 일단 안 좋은 것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잠깐 얘기 드렸던 이 스마트폰 사업부 저희 리포트상에 이제 ITM 모바일, IM 사업부라고 얘기하는 곳인데 이쪽 실적은 1분기 한 2.4조 원에서 2분기 한 1.4조 원 정도까지 영업이익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고요. 저희 리포트 이후에 최근에 이제 인도 시장 쪽에 코로나 확진이 좀 늘고 있고 남미 쪽에도 코로나 확진이 늘고 있는데 공교롭게 또 2분기가 이 그쪽 지역에 판매되는 이 중저가 모델들이 출시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예상 대비 이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조금 더 안 좋을 가능성도 지금 열려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분도 아무래도 이제 전방이 이제 LCD랑 OLED 쪽인데 LCD는 이제 주요 전방이 TV 쪽이고 OLED는 주요 전방이 이제 갤럭시 S를 포함한 디스플레이 그 스마트폰 쪽인데 양쪽 부분이 2분기 실적이 다 안 좋습니다. TV도 보면
2분기 TV 패널의 이 판매량 자체가 QOQ로 이제 극심하게 좀 빠질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중에 이 OLED 부분 같은 경우에도 S20의 판매량이 2분기에 크게 급감할 걸로 보이고, 신제품이 이제 중저가 같은 경우에도 인도나 이 남미 쪽의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 때문에 판매량 부진이 일부 예상이 돼서 디스플레이도 적자폭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1분기 이 디스플레이 부분의 영업 적자는 4천억 정도 기록했던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2분기에는 거의 6천억 가까이 적자가 나오면서 사업 부분의 실적이 좀더 악화될 걸로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CE, 컨슈머 일렉트로닉스라고 얘기하는 저희 생활가전 부분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에어컨 성수기거든요.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TV 판매 부진이 나오면서 전분기랑 거의 비슷한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방금 얘기 드렸던 이 IM 사업부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분, CE 부분의 실적이 좀안 좋긴 한데, 반도체 부분이 그나마 좀 선방할 걸로 보이고 있고, 그 선방의 여파로 전사 실적은 전분기 대비 소폭 성장하는 7조 원 정도 기록할 걸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초미의 관심은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1월 20일인가 62,800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아주 그냥 코로나 패닉에 호되게 당했다가 살짝 이제 좀 이제 회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 사실 그 밸류에이션의 분모가 쪼그라들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적 전망을 봤으니까 주가 수준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주가 수준이 지금 밸류에이션상으로 보면은 과거 평균치보다 좀안 좋게 아래로 좀 내려와 있긴 한데, 역사적 하단 대비는 또 위로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분기 잠깐 실적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지만, 1분기 대비 실적이 올라갈 걸로 기대는 되지만 사실 아직까지 불안한 건 사실이거든요. 이 불안한 거라고 하는 거는 IM 사업부의 실적이 저희 추정치보다 조금 더안 좋을 가능성이 열려 있고, 그리고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 성장을 이끌기는 하지만 출하량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 상존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반도체의 출하량이 전방 산업이 TV, 뭐 서버, 모바일, 태블릿 PC, 뭐 PC 이런 부분인데, 이쪽에 대한 수요가 이제 2분기 초중반으로 가면서 먼슬리 그리고 QOQ로 하락 전환할 모습들이 저희 최근에 이제 체크가 되고 있고, 뉴스플로우에도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공급되는 D램과 NAND의 이 출하량도 저희 예상 대비 좀안 좋을 가능성이 약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가 터진 이후에 이제 급락해서 역사적 저점 레벨에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금융위기 때도 주가 바닥을 찍었던 구간인데, 지금도 보면 그 정도 밸류에이션에서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해서 다시 5만 원대를 이제 시도를 하고 약간 넘어서 있는 상태인데, 수요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간 내에 직전 주가를 다시 또 회복되는 가능성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요에 대한 이 어떤 가시성, 하반기 수요에 대한 어떤 가시성,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가시성,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는 시기가 아마도 한 5월 중순 정도는 지나가 봐야 될것 같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때까지 한 3주 정도 남아 있는데, 당분간은 좀더 송구르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에서 좀 강하게 사는 것보다는 상황을 좀더 지켜보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약간 저점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D램 시장에서 D램 가격이 좀 약하다 이런 저 보고들이 들어왔던데, 그런 것도 영향을 주게 되겠죠? 디램 가격이 이제 고정 거래 가격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쪽은 이제 대형 거래사가 이제 계약을 하면서 분기 단위 계약이나 월 단위 계약으로 이제 진행하는 이쪽 계약들이 있고, 뭐 스팟도 있고. 스팟 가격도 있는데, 고정 거래 가격은 물량이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이쪽은 바닥 대비 이제 올라가는 구간이어서 뭐 2분기에도 가격은 올라가긴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투심을 나타내는, 센티멘트를 나타내는 이 스팟 가격은 최근 한한달반 동안 계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어떤 가격 괴리도를 보면 고정 거래 가격 대비 스팟 거래 가격이 약간 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뭐 고정 거래 가격은 올라갈 여지가 남겨져 있는 상황이고, 스팟 가격은 빠질 만한 룸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현재 상태가 좀더 지속된다면 스팟 가격이 좀더 계속적으로 밀려나가면서 향후 이 고정 거래선 가격의 상승을 좀 제한하는
구간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과 같은 스팟 가격 하락이 데일리 계속 발생되면 하반기 디램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낮춰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잠깐 얘기하신 대로 스팟 가격도 계속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센티에는 좀 계속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코로나 저기 그 이 패닉 이후에 이제 경제가 재개되면 결국은 이제 뭐 그 IT 쪽 투자가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뭐 통신 쪽, 통신 장비 쪽, 그러면 당연히 서버 증설도 엄청나게 돼야 될 것 같고. 예, 예. 전망이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주가는 이렇게 주춤거리네요, 그죠? 이 서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컨셉츄얼리 저희가 접근을 하면 코로나19 이후에 언택 수요가 이제 늘어나면서 서버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좋을 거다라고 저희가 기대는 하고, 아무래도 그런 걸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예, 기대는 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이 단기간 내에는 산업의 어떤 수급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데 최근에 어떤 동향을 보면 서버 쪽 관련된 이 투자도 약간 주춤한 모습이거든요. 거기 이면에는 서버 투자할 때도 건물을 올려야 되고 인력이 들어가서 셋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뭐 페이스북도 이제 데이터센터 증설을 약간 멈추는 상황이고, 지난 주말에 보면 구글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센터 투자에 대한 캐펙스, 그러니까 투자 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인력에 대한 감원도 지금 진행할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인 수요는 좋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여러 이슈 때문에 생각보다는 이 수요 증가폭이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